너 지금 쟤랑 둘이서 매박하고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랬지. 빨리 끝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에 쳐들어간다고 그랬지. 어? 어머니. 비켜지 말까? 들어가셔도 소용없어요. 할머니도 알고 계세요. 내가 오늘 들어가서 요절을 내고 말까? 비켜. 비켜. 아, 저하고 말씀하시라고요. 어? 매박하고 다녀? 둘이 자고 다녀? 어? 낚시질 하는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자전거 타는 것도 재미있고 따오는 거 재미있었어요. 아저씨는 자전거도 잘 타고 낚시도 잘해요. 식구도 진짜 잘하고요. 장노, 나가서 놀아. 엄마, 자전거 타도 돼? 안 돼. 나중에 학교 운동장 가서 타. 지금 학교 운동장 가서 타면 되잖아. 골목 내려갈 때 위험해. 나중에 엄마랑 같이 가. 골목에서 안 타고 학교 가서 탄다고. 조심해. 네. 아이고. 어쩔 셈이야. 주미 시어머니도 말려달라고 찾아왔었어. 죄송해요, 할머니. 어쩔 셈이지 말을 해! 할머니, 저 그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으면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아직도 내가 왜 말리는지 모르겠어? 그쪽 집에서 너 며느리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어쩔 거야? 이 결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가 주미더러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어? 주미 신랑은 사촌 동생이 손윗동사가 되는데 이런 견훈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온통 집안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너희들만 좋으면 그만이냐고. 알아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우빈 씨와 저 그런 장애들보다 훨씬 더 사랑해요. 너희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땅 위에 솟았어.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무시해? 다 의절하고 어디 멀리 나가 산데 모를까? 너 어디 외국 나가서 공부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래? 절대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우빈 씨랑 떨어져서 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지. 할머니, 저 우빈 씨한테 그렇게 모질게 못해요. 그 사람 그렇게 아프게 할 수 없어요, 할머니.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야? 어이, 주영아, 아무리 봐도 안 된 일 같다. 이? 넌 네 멋대로 하는데 내가 왜 내 멋대로 못해? 넌 그 애랑 외박 타는데 내가 왜 그 집에 못 쳐들어가? 어? 딸 대신 제대로 가르치라고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술 수도 있어. 할머님도 반대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거기 가서 때려 부셔요? 그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너희들이 헤어질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짓은 다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직도 제 진심을 모르시겠어요? 한 번만 엄마가 져주세요. 앞으로 다시는 엄마를 거슬리는 일은 하지 않을게요. 약속할게요. 그러는 넌 내 마음을 몰라서 이러니? 내 진심이 뭔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나 그애 절대로 내 며느리를 못 받아들여. 절대로 못해. 그럼 저희 외국에 나가 살게요. 뭐야? 외국에? 저희들 안 헤어져요, 엄마. 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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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 헤어져? 외국에 나가 살아? 어? 나가! 나가! 어? 한 번만 엄마가 져주세요. 한 번만요. 아들, 아들 없는 새 치면 돼. 너한테 아들 필요 없어. 당장 나가, 당장 나가.
내가 쫓아내길 바랬니? 그래, 다시는 안 볼 테니까 나가. 어? 꿈에 들어도 안 볼 테니까 나가라고. 잘 들어갔어요? 그럼요. 잘 들어왔어요. 찬누야! 찬누야, 아빠 왔다! 찬누들 일로 왔어. 지금 데려가면 찬우 내일 유치원은 어떻게? 상관마. 내 아들 내가 알아서 해. 뭘 알아서 할 건데. 오늘 데리고 올 건지 내일 유치원으로 데리고 올 건지 말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당신 그런 여잔지 정말 몰랐다. 어떻게 애를 데리고 남자랑 외박을 할 수가 있냐? 뭐라고? 깨끗한 척은 혼자 하면서 어떻게 남자랑 자고 다닐 수 있냐고. 박태경 씨. 난 그래도 당신은 깨끗한 여자라고 생각했어. 아,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아, 다 당신 같은 줄 알아? 나 같지 않으면 같이 놀러 가서 손만 잡고 잤다는 거야? 당신하고 무슨 말을 해. 찬우 내일 유치원 어떻게 할 거야? 아 글쎄 상관 마. 내 아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찬우야! 찬우야! 찬우 자전거 타러 나갔어. 어 그래. 잘 있어. 자, 할머니, 찬노 왔어요! 할머니! 아이고, 내 새끼가 왔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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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가 왔어! 아이고, 잘 있었는가, 내 새끼?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고, 그려, 그려. 할머니 아주 잘 있었어. 찬노야, 옷 벗자. 찬노 왔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찬노야,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내 방에 가서 놀아도 돼요? 그럼! 아이고, 그러고 말고. 어휴, 가서 놀아, 어휴. 아이고, 인자 사람 사는 집 같네. 아이고, 세상에. 엄마, 찬노 우리 집에서 키울 거예요. 아, 찬노가 저그 애미 떨어져서 우리랑 살라고 하겠냐? 애미는 그러라고는 하고?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래, 여보. 우리가 키우자. 떡줄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네 마음대로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이고. 좋아. 니들 사랑이 그렇다면 내가 두 사람 사랑에 방해 안 되게 깨끗하게 물러나주지. 근데 우주야, 찬노는 내가 데려간다. 너는 이 기생 오래비 같은 놈이랑 결혼하고! 찬노는 내가 키울게. 그럼 됐지? 망 아저씨. 그럴 거면서 왜 내쫓아? 그럼 내가 술도 못 마셔? 속상해서 마시는 거잖아. 아버지 오셨어요? 잘 치셨어요? 맨날 그 타령이다.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해도 지기 전에 술을 마셔? 우빈이가 집을 나갔어요. 왜? 왜 집을 나가? 집알로 나간 거야? 그럴 리가요. 내가 쫓아냈어요. 너 어디야? 사무실입니다.
집 나갔다며. 잘 때는 있냐? 걱정 마세요, 아버지. 죄송해요. 언니는 뭐해? 급한 원고가 있대. 오빠는? 아직 회사에 있겠지. 언니는 원고스랑 결혼했어요? 아가씨 미안해요. 지금 좀 바쁘거든요. 바쁜 건 언니 사정이죠. 어떻게 시집오자마자 시어머니를 밥을 시켜요? 말이 돼요? 어머님이 양해해 주셨어요. 저 한 시간만 쓰면 되거든요. 엄마는 양해할지 몰라도 난 절대 양해 못해요. 새언니가 딸이에요? 새언니! 잠깐만 참아주세요. 부탁해요. 그러려면서 시집을 왜 왔어요? 시어머니가 잘해준다고 자기 분수를 모르면 안 되죠. 소아야. 너무하잖아. 너무 뻔뻔해. 네가 왜 그래? 엄마! 너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그래? 엄마, 어떻게 날 때릴 수가 있어? 엄마가 사는 종이야?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괜찮아. 어서 써. 쓰고 내려와. 아빠! 엄마가 나 때렸어. 때리다니? 등을 때렸어. 왜? 내가 언니한테 화를 냈거든. 아니, 엄마는 전역을 하는데 새언니는 원고 쓴다는 게 말이 돼? 엄마는 나보다 새언니를 더 사랑해. 그럴 리가 있나? 아빠, 엄마는 전역을 하고 있는데 새언니는 원고 쓰고 있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급한 원고면 그럴 수 있어. 원고 막으면 바보군 다르니까. 수아야, 엄마가 때린 거 미안해. 응? 흠. 주미한테 자꾸 심통을 부려요. 어린애처럼. 나도 당신이 주미한테 하는 게 좀 지나치게 느껴질 때가 있어. 아무래도 시집이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아서. 지나치게 느껴진다고? 조심할게요. 잘 있었냐? 엄마, 아니 네가 웬일이냐? 우리 집을 타고. 뭘 일 있어서 왔다? 사두는 안 지시냐? 지시제. 올라오니라. 이 성, 정순이가 왔네. 사돈 보고 정순이가 무시다냐? 성, 옛날 사돈 왔네. 시방은 사돈이 아니자녀. 아이고, 웬일이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찬노 잘 잤어요? 아유, 그러면요. 어찌나 잘 노는지. 뭔 일로 왔어? 이? 아이, 저, 찬노 옷이랑 물건을 좀 가지러 왔구먼요. 뭣이? 찬노 옷이랑 물건들? 그건 왜요? 아유, 모르고 지신갑네. 찬노 애비 말이 앞으로 찬노는 우리가 키우기로 했다고 찬노 짐을 갖고 오라고 해서 왔는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찬노 애미한테 남자가 생겼다면서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찬노 애비가 그래요? 네. 애미한테도 얘기했다던데요. 아, 그래서 우리 주영이가 시비라도 갔단 말이오. 멋이여. 이? 아, 적보다자 이런 말이 으따 대고 쓰는 말인 거 있더만 딱 이럴 때 쓰는 말인 마이. 이?
아이고, 지놈이 옆에 내까지 끼고 살면서 입도 크제. 어따 대고 남자가 생겼나 말았네. 야, 아, 여러 말 말고 싸게 찬 옷이랑 내놔. 찬노방 어디요? 응? 이런 말도 안 되는 짓 하려면 다신 찬노 얼굴 못 보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해. 당장 가서 찬노 보내라고 해. 아유, 어머니 나오셨어요. 어떻게 됐어, 엄마? 아이고, 말도 말아. 옷까지는 커녕 멍만 잔뜩 들어왔다. 응? 또 이런 일 있으면 찬 얼굴도 못 보게 한단다. 뭐? 누구 마음대로 못 만나게 해? 됐어, 엄마. 다 새로 사면 돼. 다 새로 사! 예, 이마할머니. 찬노를 안 보내다뇨? 이, 그시게 그 찬노 할매가 옷가지들을 가지러 왔는데, 아이고, 네가 할매가 아주 그냥 홍꺼녕을 내서 보냈다. 아야, 찬노 유치원도 안 보낸 것 같다. 알았어요, 할머니. 에휴, 사랑하겠다. 어머니, 응? 좀 작지 않아요? 아, 맞아. 아, 네가 웬일이냐? 웬일이실까? 찬노 데리러 왔어요. 찬노 이제 우리가 데리고 살기로 했다. 안 돼요, 어머니. 찬노 어딨어요? 아, 남자도 있다면서. 어? 태경이 자식을 왜 네가 키워? 애비가 엄연히 있는데 어째서 놈 자식을 만들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네가 혼자 살 것 같아서 찬노 준 것이요.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찬노 아빠는 처음부터 다른 여자랑 살았어요. 찬노 어딨어요? 네가 이러고 쫓아갈 것 같아서 시골로 보냈다. 어머니! 찬노야! 찬노야! 찾아봐라, 있는 거. 어머니, 저 그냥 안 있어요. 찬노 데려오세요. 다시 올게요. 어디다 숨겼어? 아, 그걸 말하려면 왜 숨겼겠냐? 빨리 말해! 내가 왜? 자식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이 하고 싶니? 이러는 게 찬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내일 데려와. 안 데려면 법으로 할 거야. 그래! 법으로 해보자, 어디! 오, 다행이다. 여보세요? 예, 지금요? 언니, 나 언니 회사 근처야. 만날 수 있어? 그 카페로 갈게. 잠깐 나와. 뭔데? 우리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어떻게 우리 모자 사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 너 우빈이 집 나간 거 알고 있지? 니네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나 너 며느리를 안 받아들여. 알았어? 작은 어머니. 어? 어. 왜 우리 언니 때리세요? 네 언니한테 물어봐.
어머니가 언니를 왜 때려? 왜 그래? 무슨 일이냐고. 언니랑 작은 어머니 알아? 주미야. 이런 꼴 보여줘선 미안해 주미야. 어떻게 언니, 작은 어머니, 언니 절대로 받아주실 분 아닌데. 우빈 씨하고 나 끝까지 갈 거야. 가기로 했어. 그렇게 사랑해? 할머니도 아셔? 아셔. 할머니도 헤어지래. 널더러 형님이라고 할 거냐고. 언니, 난 그것보다 작은 어머니가 더 무서워. 자, 할머니, 찬노 왔어요. 아이고, 내 새끼 잘 놀다 왔어? 네. 아빠, 내 방에 가서 놀게요. 그래, 그래, 그래. 가. 그래, 그래. 아이, 저, 찬노 이미 너한테 안 갔디? 안 오게 왜 안 와요? 왔죠. 그래서 어째서? 마침 찬노가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갔을 때 와서 넘어갔지. 아이고, 잘했다. 예, 아이고. 다시 온 데서 찬노 엄마. 찬노 옷 사왔어? 아, 하면 사왔지. 저 찬노야, 찬노야. 찬노야. 왜 할머니? 어여여, 저 목욕하고 옷 갈아입자. 너 집에 안 가요? 아이, 인자 여기서 살아야지. 여기서 아빠랑 살아야지. 유치원은요? 아, 유치원도 여기서 댕기고, 전에 댕기던 유치원. 그래, 찬우야. 아빠랑 살자, 응? 엄마는요? 아, 자, 그 얘긴 나중에 하고, 목욕하고 얼른 밥 먹자. 뭐, 뭣이요? 시골 친척집으로 보내야? 제가 데리러 올 것 같다 보냈대요. 아이, 주영아,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 찬노 나가서 데리고 올 것인게. 내가 가. 아이고, 성까지 갈 거 없어. 뭐 들어 성까지 가. 내가 가. 웬일이야? 그래도 내가 연락하자, 형이. 인정해. 그 이혼녀 아직도 만나고 있니? 응.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님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혼녀인 거. 아셨어? 아셨다고? 주미씨인 거 몰랐고 주영씨는 형이 내 사촌형인 거 모르고 우리 두 사람 다 형 웨딩 촬영하는 날 알게 됐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동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다 비껴가더라고. 형 내 우리 집에 초대했을 때 우리 선수가 사고가 나서 내가 못 가버렸잖아. 이 사실도 작은 아버지랑 작은 어머니 아시니? 응.
나 집 나왔어. 아니, 엄밀히 말하면 쫓겨났어. 우빈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혼녀라고 할 때도 좀 걸렸지만 이건 좀 달라. 너희 두 사람의 사랑만이 아니잖아. 가족 문제니까. 알아. 아마 아무도 찬성할 수 없을 거다. 나도 그래. 우리 때문에 네 사랑에 장애가 되는 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야. 형, 난 그런 문제가 장애라는 생각이 안 들어. 좀 냉정했으면 좋겠다. 네 사랑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이 가족 간의 관계라는 것도 있고 질서라는 것도 있고. 정말 이 세상에. 뭐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부모님 허락받고 결혼하는 게 문제지. 잤어요? 앞으로 내가 늦으면 먼저 자도 돼요. 다리 한쪽 들어봐요. 이거요? 됐어요. 많이 안 마셨어요. 주민 씨,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하는 것처럼 양복 좀 받아줄래요? 지금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건 아내의 의무조항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고 싶을 땐 해주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아내들은 당연히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남편도 손 있잖아요. 아니, 그럼 뭐 남편이 손이 없어서 밥을 아내가 해요? 주민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얘기해요. 내가 들어줄 테니까. 우빈 씨랑, 아니, 우빈 도련님이랑 술 마신 거죠? 혹시 도련님이 얘기했어요? 주미 씨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알았어요. 난 찬성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럴 순 없었어요. 서로 안 만나고 산다면 모르지만 자주 만날 텐데 지금은 처형인데 재수 씨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먼저 결혼해서 언니가 힘든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언니한테 미안해요. 뭐 미안할 건 없죠. 우리가 방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결혼한 게 아니니까. 그래도 미안하고 가슴 아파요. 우빈 도련님도 너무 가엽고. 이 우빈이 이 녀석이 이 보기보다 냉정하질 못해요. 아저씨, 만약 반대로 언니가 먼저 결혼하고 우리가 그런 경우라면 아저씨는 빨리 인정하고 헤어지겠단 말이에요? 길이 없잖아요. 우빈 도련님은 지금 죽어도 언니랑 결혼하겠다고 저러는데 아저씨는 빨리 인정하고 헤어지겠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날 그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저씨랑 같이 자기 싫으니까 내려갔어요.
주민 씨. 어, 빨리요. 빨리. 아. 그렇잖아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왜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영 씨 앞에. 어디서 자냐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빨리 말해요. 속상해 죽겠으니까. 사무실이요. 이러는데도 내가 좋아요? 마지막이다. 네, 아버님. 아버님, 파이팅! 아버님 배웅해 드렸니? 네. 그런데 오늘까지만 하라고 하셨어요. 대문까지 나오는 거.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배웅 안 해줘요? 언니 다녀오세요. 현관까지 안 나옵니까? 내가 대신 해도 돼? 괜찮습니다. 니들 싸웠니? 왜 싸웠어? 응? 어머니, 언니 만나셨다면서요? 아저씨는 언니가 결혼하는 거 반대래요. 당연히 그만둬야 한다고요. 만약 거꾸로 우리가 언니처럼 됐으면 아저씨는 당연히 저랑 헤어진대요. 절 그 정도로만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섭섭했니? 아저씨 사랑하고 우빈 도련님 사랑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어머니, 언니 결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니? 우빈이하고 우진이는 형제고 너하고 언니는 자매고. 그런데 언니한테 행복한 길이면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미야,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언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그런데 그 결혼 언니가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아. 언니한테 어떤 게 행복인지 모르잖아요. 자, 찾네. 할머니, 나
집에 가고 싶어요. 유치원 친구들도 보고 싶고요. 아, 이제 여기서 살아. 유치원에서 새 친구도 만들고. 세나야,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괜찮아요. 말해. 탕수육 해줘? 새우튀김? 누구세요? 일이시대요? 너는 들어오란 말도 안 하냐? 서 언니 들어오소. 찬노 데리러 왔어요. 찬노 집에 있어요? 아따 성, 야 나 친구여. 그냥 확 반말로 해버려. 아 이제 사정도 아는데 뭐 좋은데요? 이런 법은 없어요. 아 친척 집에 보냈다고 애미가 얘기 안 해요? 여기 없네요. 찬노 이거 봐봐. 너 이거 알아? 뷰. 여기 말 못해요? 어? 왕할머니다! 아니야, 무슨 왕할머니! 찬노야, 이거 가지고 놀까? 어? 힐리보신 왕할머니 목소리였어요. 다시 이런 짓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얼굴 못 보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요. 뭔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는 거 모르겠네요. 어? 그쪽만 할매고 난 아니에요. 보고 싶을 때 데려가고 데려오면 누가 뭐래요. 가자. 예, 가자. 할머니 또 놀러 올게요. 예, 예, 그래 그래.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아이고 세상에 이런 법은 없네. 이런 법은 없어. 이? 아이고 속터져. 맛있어? 네 할머니. 단유야, 이 떡볶이 여놈하고 순대 여놈하고 순대 어떤 놈이 더 맛있냐? 떡볶이요. 그래요, 맞다. 안 매워? 조금 매운데 맛있어요. 많이 먹어. 근데 성, 아 우리 주영이는 어쩐단가? 어서 먹기나 해. 네. 우빈 씨 얼굴 본 지 꽤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 끝이 어딜까요, 언니? 나도 궁금하다. 우빈이 집 나갔어. 나가요? 지발로 나간 게 아니고 엄마한테 쫓겨났어. 안 돼요. 언니,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집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하길래 저렇게 끈질긴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설마 어머님이 손 드시는 건 아니겠죠? 그럴걸? 오피스텔 얻었어요. 필요한 게 많은데 같이 장 좀 봐줘요. 기어이 얻었어요?
아, 야단치지 말아요. 나도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니까. 당분간은 어머니랑 헤어져 있고 싶어요. 어머니를 안 보면 화가 좀 덜 날 것 같아요. 신혼살림 준비하는 것 같아요. 철없는 남자 같아요. 난 긍정적인 남자예요. 그러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가출을 한 게 아니고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집으로 들어가면 엄마는 더 혈압 오르고 관계가 더 나빠져요. 그래도 그러길 더 원하실 거예요. 쌀 샀잖아요. 아침은 빵 먹어요. 아침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통조림 음식 개봉하고 오래두면 안 돼요, 알았죠? 꼭 잔소리하는 엄마 같아요. 걱정이 돼요. 뭐? 오피스텔? 네. 둘이 같이 들어가는 거 봤어요. 오피스텔? 마치 신혼부부 같았어요. 저도 너무 놀랬어요. 앞장서! 네? 어서 앞장서! 네, 어머니. 아, 잠깐만. 이경아, 너 그 애네 집 전화번호 할 수 있지? 우재영 씨 집 전화번호요? 어, 회사 인사 기록에 집 전화번호 있을 거 아니야. 네. 빨리 회사에 전화해서 집 전화번호 좀 알아봐. 어? 이경아, 난 그냥 가.
아니에요, 어머니. 기다릴게요. 괜찮아. 그냥 가. 아, 지영 씨. 달걀 후라이 다 익혀요? 밥만 익혀요? 다 익혀주세요. 반숙이 더 맛있는데. 달걀 냄새가 나서 싫어요. 아직 달걀 맛을 잘 모르는구나. 우빈 씨, 밥 이만큼? 아, 조금 더요. 배고파요. 그럼 나중에 더 먹어요. 식으니까. 아, 괜찮아요. 나 뜨거운 밥 싫어해요. 밥이랑 국은 뜨거워야지 식은 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밥은요? 식성 이상하다. 고실장인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 아니 둘이서 살림 차리려고 집 나온 거야? 어? 일주차려고 집 나온 거야? 어머니. 나가된다고 냉큼 나가는 것 보고 내가 수상하다고 했다. 너 순진한 우빈이 꼬여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지금 살림 차린 걸로 보이세요? 그럼 살림 차린 게 아니고 그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까지 사무실에서 지내다가 오늘 들어온 겁니다. 왜 자식을 그렇게 나쁜 놈으로 보세요? 저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주영 씨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씀을 하세요? 주영 씨가 뭘 어쨌다고요? 둘이서 밥 해먹고 살림장만 하고 어? 이게 살림 차린 게 아니고 그럼 뭐가 살림 차린 거야 이거? 아, 어머니! 너 정말 재주 좋다. 어떻게 우리 우빈이를 어? 너한테 돌아버리게 만들었어? 어떻게 넋신하게 만들었냐고? 내가 이걸 볼 것 같아? 나한테 말씀하시라고요. 왜 주영 씨한테 그러세요? 얘가 세단이니까 그렇지. 얘가 아니면 네가 왜 그래? 어? 시집도 가보고 어? 한 짓 다 해보고 내가 어떻게 염치도 없이 우리 우빈이를 붙들고 늘어져? 남의 자식한테 말씀이 많이 심하십니다. 할머니, 지금 말씀대로시라면 댁의 아드님은 바보라는 말인데요. 여자가 붙잡고 늘어진다고 붙잡혀 인생 망친 놈이라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놈이지요. 할머니, 이 꼴을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꼴이 왜요? 난 내 자식 부모 몰래 남자하고 살림 차리는 아이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살림 차리는 일은 없을 테니까. 벌써 했다고요. 걱정 마시라고요. 살림 차린 줄 알고 찾아온 거 아닙니다. 댁에서 와서 보라고 해서 온 겁니다. 주영이 너 이 꼴 보려고 할미 너 키우지 않았어. 어떻게 할미한테 이런 꼴을 보여.
우빈입니다. 아니, 이것이 뭔 난리야. 어느 들어오셔. 이? 들어와.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 어미 아주 대단한 게벼. 우리 주영이 어디까지 수모를 당하게 할 거야? 어디까지? 언제까지? 사랑한다면서 이게 사람이 당해도 되는 짓이야? 부모는 버릴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어. 주영이를 버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으면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아이고, 이성. 그래도 그렇지. 설마니 우빈이가 살림 차리려고 그러겠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뭘 봤다는 거야? 같이 있으면 살림 차린 거야? 그리고 오피스텔이라도 의도하지. 맨날 사무실 서자. 그러니 당연히 그 애가 드나들지 안 드나들어요? 아이고, 그뿐인 줄 알아요? 아이고, 나한테 대드는데 지 엄마 알기를 정말. 아. 아이고 참. 우빈아. 아, 네가 여길 왜 들어오니? 어? 나가! 나가라고!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징가질러 왔습니다. 뭐야? 지난번엔 어머니한테 쫓겨났지만 오늘은 정식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도 너 안 봐! 네 엄마가 그렇게 우스운데 우리 집에 왜 사니? 어? 어서 나가라! 어서 나가! 아이고, 정말. 그만 못 둬! 넌 네 사랑만 중요하고 부모는 안 중요해도 없냐? 넌 네 사랑만 대단하고 부모 형제 아무 상관이 없냐고! 아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안 되는지. 그 여자 이혼했고 아이가 있는 거.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아무 장애도 안 됩니다. 왜 모두 안 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한테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아무도 생각조차 안 해요. 제가 주영 씨를 좋아하는 게 범죄행위예요? 사회 악이에요, 아버지? 주영 씨가 자기가 벌레나 전염병처럼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너무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여자 제가 지킬 겁니다.
자기도 삐졌다 이거야? 어떻게 야근을 하면서 전화 한 통을 안 할 수가 있어? 죽어봐. 여보세요? 안 자고 기다린 거예요? 자고 있었는데요. 거짓말 말아요. 아침에 나한테 잘못한 거 미안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왜 미안해요? 아저씨가 미안하지? 그리고 정말 자고 있었거든요. 화장 안 지운 거 표 다 납니다. 그 눈에 그건 뭡니까? 가짜 속눈썹 아닙니까? 가끔 피곤하면 화장 안 지우고 잘 때도 있어요. 아, 지저분한 면도 있군요. 지저분이라고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요. 사갈게요. 잘 거예요. 끊어요. 우주미 화 풀어주기 프로젝트 1. 우주미 화 풀어주기 프로젝트 2. 소주요. 여기 소주 달라고요. 여기 있어요. 갑자기 왜 불러내요? 밥맛도 없는데 뱃사발 먹어서 뭐해? 당신한테 할 얘기 있어서 그래. 이런 데서 할 얘기가 뭐야? 다시 입맛도 없는데 제일 맛있는 거 골라.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왜 내 다리를 치워라 말아야? 길을 막고 있으니까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뭐야 이 자식아! 아,
난리야. 야야 야, 그만해. 야야 야, 그만해. 야야 됐어 임마. 잘못 건드렸어. 점잖게 술 마시는 사람 시비 걸고 주먹 날리는 불량심이! 나 그냥 못 넘어가는 사람이야! 그만 좀 따들어! 우빈아,